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하나, 둘, 여섯, 여덟, 십일, 백. 찾는다. 애들이 어디 숨었을러나 찾아볼까. 분명 이런 데 숨었겠지 뭐. 아, 여기 없네. 봄수 찾았다. 맞잖아. 불러. 뭐 네가 벽인 줄 알아? 벗어, 빨리 그거 벗어. 알고 있거든. 찾았다. 지켰잖아. 요루는 어디 있을러나. 잡히면 다 죽었어. 여기 있나? 어, 잘 숨었잖아. 이 안에 있겠지? 어, 이 안에 없네. 어딨어, 어딨어? 요루루 어딨어? 어디야, 어디야? 아이, 옷걸인데 이건. 어, 찾았다. 어디서 옷걸이, 옷걸이 찾고 있어. 찾았다, 찾았다. 무슨 소리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옷걸인데. 어, 옷걸이가 움직였어. 응, 아니거든. 자, 이제 봄수와 술래. 우후후후후. 봄수와 술래다.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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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숨어, 숨어. 여기가 좋겠군. 헤헤. 아. 찾아볼 테면 찾아봐라. 찾아봐. 어디 숨어? 아, 여보. 아, 왜, 왜, 왜? 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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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아, 엄마 찾았다. 엄마 술래. 아, 엄마 술래. 아. 엄마 술래. 숨어. 아이! 여보, 아, 일로 안 와요? 왜? 지금 숨바꼭질 하고 있잖아. 맞아. 숨바꼭질이 문제예요. 이거 떡 줄 테니까. 어, 왜 떡을 왜? 이사 왔는데 옆집한테 인사 좀 하고, 어? 그렇게 해요. 아, 숨바꼭질 재밌는데. 숨바꼭질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알았어. 아, 이거 갔다 와서 해. 알았어. 이사도 왔는데 옆집 사람한테 인사 정도 하는 건 매너지, 매너. 자, 그러면 애들이랑 갔다 올게. 애들아. 네, 다녀와요. 옆집 가서 떡 돌리고 오자. 네. 엄마는 심술쟁이. 에헴. 우린 안 먹어. 아, 안 돼, 안 돼. 근데 얘들아, 왜 이사 오면은 옆집한테 떡을 돌리는 줄 알아? 이거 먹고 메모리. 떨어지라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요루는? 어. 뇌물이야, 뇌물. 뇌물이라고, 뇌물? 네.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사로 오면 떡을 돌리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하는 거야. 왜? 요즘 사람들은 떡보다 현금을 더 좋아해요. 현금을? 너 네. 요즘 정치에 관심이 많구나. 역시 조심해야 돼. 어? 맞아요. 요즘 우리나라 어? 대통령의 문제야, 문제. 한해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일단은 빨리 우리 옆집에 어? 떡을 돌리자구나. 일단 애들아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옆집 아저씨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에헴. 근데 여기 사람 살아요? 살겠지. 자, 이제 누른다. 에헴. 누구요? 어. 누구죠?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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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죠? 아, 저희 그 옆에 엊그제 네, 이사 온 네, 잉여맨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옆집이요? 네네네네, 옆집이요. 아까 여기 집에서 그 시끄러운 소리 나는 게 당신네들 집이요? 아, 저희가 좀 뛰어놀긴 했죠. 아, 죄송합니다. 시끄러워서 이런 물장에 있었어! 아,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떠들지 않을게요. 여기 떡 드세요. 네, 맛있게 했으니까. 떡은 맛있게 먹겠지만 네.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요. 아, 너무 시끄럽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가보죠. 죄송스. 202호 아저씨 엄청 무섭다, 그치? 맞힐래 못생겼어, 움츠매. 에, 들어. 들을라, 들을라. 쉬, 못생겼어! 에이, 봄사 들어. 가자. 나쁜 사람! 애들아. 네. 다음부터 좀 조심히 해야겠다, 그치? 네. 자, 아랫집 또 떡 돌리러 가자. 조용히 뛰자, 요루야, 이제. 조용히 뛰자. 가능해? 자, 아랫집엔 도대체 누가 살려나? 어, 여기는 이상한 곳인가? 뭐지? 자, 무서워. 여기 배도 없어, 여긴. 아, 계세요. 아,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기 윗집에 이사 온 잉여맨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기 떡 돌리러 왔어요. 아, 떡 안 좋아요. 내가 주세요.
네. 떡은 엄청 싫어하시는 분인 것 같다. 그치? 이웃들이 다 이상한 것 같아. 아, 이웃들이 이상한 다 이상한 아저씨들. 이웃들이 다 불친절한 것 같아. 펜션만큼이나. 엄청이야. 아, 에어리, 아, 보미사 빨리 와. 아, 이 집에 누가 살려나? 아, 무슨 소리지? 누구세요? 누구, 뭐야? 뭐야? 누구세요? 아, 안녕하세요. 나 이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는데? 내 TV에서 봤어. 혹시 안경 낀 남자애랑 같이 살지 않으세요? 뭐? 아니 30년 동안 솔로인데. 아, 미안해요. 아, 이거 만화 캐릭터 도라에몽 좋아하시는 코스프레 하셨나보다, 그치? 아, 아닌데. 아, 지명탁인가? 어제 안녕하세요. 저희 윗집에 이사 온 잉맨으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떡 돌리러 왔어요. 아, 저 떡 싫어하고 사람 볼 때 단팥빵 가져와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럼 이제 들어오세요.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구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뭐지? 아, 가구는 괜찮아요. 왜요? 왜냐면 여기서 끝냈으면 되니까. 나와라, 가구자! 우와, 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가? 어휴. 예. 야, 애들아, 빨리 가자. 애들아,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예. 안녕히 계세요. 이상한 아저씨는. 잠깐만요. 네, 왜요? 저도 갈 데가 있어서 저도 이만 가볼 테니까. 예, 분당석 좀 대신해 줘요. 어디 가시는데요? 어디로 좀 만. 우리 아랫집에 도라에몽이 사는 거 같아. 우와, 대단한데? 이상한 사람인데 그냥. 여기 우리 이사를 잘못 왔는데 이상한 곳인 것 같다. 여기 무서워. 우리 살 수 있을까? 우리 빨리 돈 모아서 여기 나가자. 네. 주민들이 다 이상해. 이상한 사람. 다 도라이들인 것 같아. 맞아요. 돌멩이들인 것 같아요. 야, 우리 빨리 집에 들어가자. 아유. 우리 집이 제일 정상이야. 그럼. 여보. 애들이랑 떡 돌리고 왔어? 떡 돌리고 왔어. 아, 고생했어요. 근데 여보. 응. 옆집 아저씨 엄청 무섭고 아랫집 아저씨들 엄청 이상해. 친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친해질 수가 없다고? 애들아, 그렇지? 응. 불가능해. 사람들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고? 진짜 사람이 아니야. 저 잉여민이라는 친구 정말 재미있구만. 재미없어요. 저기 나오는 요루루라는 그 꼬마애. 엄청. 아, 별로야. 재미없어. 엄청 귀여운 척 한다. 엄청 귀여워. 엄청 귀여운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너무 귀여운데. 원래 저렇게 안 귀여울걸. 원래 저렇게 안 귀여울걸. 진짜 귀여워. 저 담미호라는 사람 맨날 밥만 주네. 이상한 아줌마야. 이상한 아줌마. 뭐라는 거야, 이쁘구만. 누구지? 저기요! 뭐야, 뭔 소리? 뭐 새로운 몬스터인가? 저기요! 열어봐요. 옆집 사람,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TV만 봤을 뿐인데, 너무 시끄러웠나요? 너무 시끄러워서 일을 못 하겠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다 같이 사는 집에 이러면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근데 주의해주세요. 등 뒤에 소주가 있으시네요. 좀 취하셨나요? 에이씨, 정말 짜증나서 못 살겠네. 네, 죄송합니다. 애들아, 여보, 좀 조용히 해야겠다. 옆집 시끄러웠나봐. 저 아저씨 완전 싫어. 들어가죠. 옆집 좁아가지고 들어. 조용히 해. 들으면 뭐예요? 안돼, 들으면 안돼. 야, 조용히 해! 애들아, 똥마려. 급해. 시원하다. 저기요! 누구야? 내가 나와볼게. 네!
빨리 나오세요.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요, 진짜. 아, 왜 또 무슨 일이죠? 또 뭐 저 똥 싸는 걸 동네방네 소문 낼 겁니까? 뭐를 크게 삽니까? 아, 저 생리 현상이잖아요. 아유. 적당하게 싸야지. 하루 종일 쌀 거예요? 아, 그런데 죄송한데 그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조용한 거 원하시는지. 지금 제가 글을 적는데 적는 내내 적은 게 똥밖에 없습니다. 아, 그만 싸세요, 좀. 아, 혹시 어떤 글을 어떤 책을 내셨죠? 알 바 없고. 아아 네. 적당히 시끄럽게 하십시오.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진짜 짜증나서. 아, 아 여보 좀 똥 싸는 것도 좀 조용히 해야겠다. 그치? 어우 웬일이래. 그래요 조용히 싸요. 아유 이 수많은 설거지 언제 하나. 이 그릇들 언제 닦아. 아유 해야겠다. 아유 아유 손실. 아유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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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누구세요? 그 아줌마. 에? 에? 조용히 좀 합시다. 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설거지 하고 있었는데.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요 진짜. 조용히 좀 합시다. 아 그게 들렸어요? 아 죄송해요. 정말 도자기 카페인 줄 알아 여기가. 아유 진짜. 여류야. 아? 농구 알아 농구? 농구? 아 야 이거 이렇게 들어서 저기 이렇게 노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농구를 할 건데. 응. 나는 너를 놓을 거야. 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하이. 아 들어. 아. 아 넘어졌네. 아. 누구세요? 넘어졌네. 아 아이. 누구야 또? 아유. 뭐야? 아유, 왜? 뭐야? 누구예요? 아, 예, 누구세요? 아, 여기요. 아, 또 오셨네. 네. 아, 예, 안녕하세요. 가정교육 똑바로 안 시킵니까? 아, 가정교육. 아, 시끄러워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 저희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놀, 아, 시끄럽게 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가정교육은 저희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네. 못된 것만 가르쳐가지고 상처받는 부모들이구만. 아, 네. 아, 뭐야 저 사람. 얘들아 뭐하고 놀았길래 그렇게 꽈당꽈당 소리가 나? 뭐하고 놀았어? 요루루 농구했어. 요루루 농구를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가 나 골대에 넣었어. 골대에 넣었어? 응. 아, 시끄러울만 했네. 얘들아 조용히 놀아야 돼. 쉿. 옆집 아저씨 화낼라. 아, 또 알았지? 알았다. 그럼 요루루 축구를 해보자 요번에. 하. 아, 진짜. 야, 뭐 왜 그러지? 거기 뭐 코끼리 한 다섯 마리는 사오? 아, 왜 그러지?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저희는. 코끼리가 다섯 마리는 사냐고. 아, 왜 그러시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냈는데 저희는. 숨소리가 너무 장난하네.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럼? 어디 뭐 코끼리 다섯 마리 앞에서 전부 잡초나 뜯고 있는 소리가 난단 말이야? 어떻게 집에서? 그럼 숨도 안 쉬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쉬지 마시오! 어이, 진짜. 에이치. 야! 옆집 양봐! 옆집! 야! 옆집! 장난쳐! 정유! 정유! 들이 소리 좀 안 나게 하세요! 안 나게 하세요! 시끄러워서 명상을 못 하겠잖아요, 명상을! 맞아! 아저씨 그 들이 줘봐!
애들아 눈 감아 머리를 뚫어버리게 오늘 이 아저씨. 무슨 말한 말이야? 저기 가겠어요. 소리 안 나게 하세요. 가겠어요? 이 소리 가지고 이럴 것까지 없잖아요. 다시 울어. 다시 울어. 조심히 하세요. 알겠어요? 숨소리도 시끄러워요. 조용히 쉬세요. 숨소리 말도 하지 마. 오만 소리 내지 마. 애들아 가자. 됐다. 됐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